큰 섬 삽시도. 이 화살이 꽂힌 활의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이곳에 요즘 갯벌을 가득 채우는 특이한 소리가 있는데요. 청정하기로 유명한 이 갯벌에 쪼그리고 앉은 사람들의 숨없는 호미질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지락. 바지락이에요? 네. 맛 좋고 씨알이 굵어 특산품으로 손꼽히는 삽시도 바지락인데요. 적외젓도 팔고 적외살도 팔고 다 돈이요 이게. 아, 저기 가면요 바지락 싹싹 걸고 가는 사람 있어요. 바지락. 분주하게 호미질에 열중한 두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섬의 1등 사위 송재명 씨와 그의 아내 김희영 씨. 한참을 바지락 캐느라 여념이 없던 희영 씨. 여보, 빨리 와봐. 왜? 아내가 부르자마자 네. 정말 쏜살같이 달려오는데요. 아내가 힘들게 캔 바지락을 한 개 모아서 이 겉에 묻은 뻘을 1차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오, 아, 바닷물로?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야지. 역할을 만나셨어요. 오늘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하죠. 잔소리에 투덜거리면서도 아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애처가인데요. 송소방,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섬에서 재명 씨를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 있는데요. 바로 송서방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송서방을 부르면 틀림없이 달려가 손과 발이 되짖는데요. 송서방! 얼른 올라오고 이놈도 닦아. 인기 폭발 송서방. 여기저기 찾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누구세요, 아버님? 아, 저희 장모님이세요. 삽시도 사위 송서방의 진짜 장모님 우춘선 씨. 송서방, 더 잘 닦거든. 깨끗이. 어려울게 깨끗이 잘 닦아. 흔들어. 제 얼굴 딱지 닦고 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장모님 앞에서 더없이 고분고분해진 송서방인데요. 그것도 잠시 그를 찾는 전화벨 소리. 물리 주제 같아. 네. 언제요? 어머니 저 갈게요. 어디 가세요? 끊자마자 불이 나게 자리를 드는 송서방. 그냥 가면 어떡해. 이거 들고 가. 아이고, 어디가요. 홀랑 빠져나가네.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 장모님을 뒤로 하고 도착한 그곳에서도 송서방, 빨리 가게. 빨리. 메아리처럼 울리는 송서방. 네, 출동 상황의 슈퍼맨처럼 숨을 몰아쉬며 힘차게 달리는데요. 겉질을 못하세요. 고맙습니다. 주말 없이 배에 탑니다.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 아, 이게 이제 그물 체험이라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물 치고 걷는 걸 하시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는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같이 하는 거죠. 비장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는 재명 씨. 바다 가운데 어부들만의 포인트에 배를 대고 미리 쳐둔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요. 도시에서 온 체험 관광객들에겐 진귀한 볼거리이자 놀라운 경험입니다. 거기네요. 신봤다! 네, 신봤다! 재명 씨의 외침에 신호탄으로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줄줄 따라 올라옵니다.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죠? 그물에 힘줘 그냥 팍팍팍 올려버려. 힘차게 당겨 올리는 그물에 가지각색의 물고기들이 줄줄이 따라 올라옵니다. 광어부터 감자미까지 종류도 다양하지요. 네. 멋있겠다. 아, 놀래라, 놀랍니다. 광어예요, 광어. 오, 배 쪽이 뽀얀 거 보니 자연산 확실하죠. 자연산이네요. 너무 재밌고 직접 잡아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송서방 임무 하나를 완수합니다. 그 시각 장모님 순선 씨는 마을 사람들과 모여 앉아 바지락 가기가 한창인데요. 초등학교 때 삽시도로 들어와 시작한 바지락 가기, 이제는 가르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 짧은 사리가 입 앞쪽이고 긴 게 뒤쪽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요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하. 기술이 필요하죠. 지금은 이 눈 감고도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안다고. 어마어마하시죠? 정말 잘 까시네요. 이런 걸 해가지고 자식들 공부 게르치고 우리 먹고 살고 다 그러느라고 일을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해서 이랬어.
바지락 캐기 5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손. 대전이 고향인 재명 씨는 대학에서 희영 씨를 만났는데요. 네. 결혼을 하고 대전에서 살다 10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장모님이 걱정돼 이곳 삽시도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손아! 일로 와보게! 빨리 와보게! 손아! 멀리서 재명 씨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이웃사촌의 호출에 잽싸게 달려가는 재명 씨. 여자 혼자 하기에는 아무래도 벅차 보이는 수도권 청소를 두말 없이 흔쾌히 대신합니다. 뭐든 했다 하면 솔선수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 재명 씨의 성격 그대로 구석구석 아빠. 정말 자기 일처럼 닦아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의지가 되죠. 사위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혼자 하시기 힘든 일도 있고 하면 부르시면은 근데 도와드려야지. 또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이뻐해 주셔요. 그리고 또. 천사 안 돼요. 자, 네. 자, 이거 가져가서 끓여 먹어. 한 잔 아닙니까? 네. 어이구. 네. 계산 없는 재명 씨의 도움에는 또 이런 푸짐한 보상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예, 잘 먹겠습니다. 야. 갈게요. 아이고, 영락 없이 상 받고 귀가하는 아이의 뒷모습 같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랑하듯 장모님을 찾는데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어디서 이제 오나? 아, 이제 간재미. 간재미 어서 왔어. 간재미요? 먹자. 몰라, 살았다? 네. 자네가 이거 새삼 준비 좀 이거 갱개비 떠서 해줘. 할래? 우리도 해야 돼? 야,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재명 씨. 야무지게 씻어내고 껍질까지 벗겨내 간장 2회 뚝딱 완성. 다음으로 바지락으로 국물을 우려낸 보들보들 칼국수까지. 이게 바로 소방초 세참입니다. 여기까지. 일 다 해요. 안 계시면 큰일 나겠네요. 네, 초고추장 듬뿍 찍은 간자미회 한 입에 감탄해 주시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칼국수 맛에 또 감동을 하게 되죠. 칼국수 맛있겠다. 도로로. 조개가 맛있어서 그런가, 손소방 솜씨가 좋아서 그런가, 굉장히 맛있네. 형은 막국수 맛있게 잘 끓였네. 그렇죠? 저 잘 끓였어요, 저. 이 정성이 들어간 거. 먹는 사람들 보면 재명 씨가 더 흐뭇해 보이네요.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삽시도의 날이 저물고 다음 날 재명 씨의 집 마당 가득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이 시장 보기가 여의치 않는 섬이다 보니 춘선 씨는 집 앞 텃밭에다 채소며 또 나무를 심고 기르며 애지중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네. 이게 뭘까요? 방풍이에요. 방풍나물. 이 방풍이 향이도 얼마나 좋은가. 봄에 봄나물 넣자. 냄새 좀 맡아봐요. 맡아봐요. 자, 이때 좀 궁금한 그 사람 봤어. 송서방. 송서방 냄새 맡아봐요. 송서방. 밭에도. 송서방. 장모님이 보낸 텔레파시를 받고 저 멀리서 달려오는 네, 바로 송서방입니다. 항상 저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어김없이 나타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장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재명 씨. 오늘도 재명 씨의 보람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무겁고 힘든 거 이런 거 시키기 좋고 이제 잔심부름 또 좀 시키기 좋고 싫다고는 안 하니까 열 번이면 열 번 예예 하니까 솔직히 아들보다는 편해. 사위가. 사위를 위해 모처럼 실력을 발휘하는 장모님. 잘 담근 조개젓에 양념을 더 해봤을도 하고 그대로 끓이기만 해도 요리가 되는 바지락 2개. 앞마당에서 캐온 향긋한 방풍나물 무침. 바지락살에 방풍나물을 버무려 우릇하게 구운 감까지. 바지락전. 너무 맛있겠죠? 맛있겠다. 이렇게 완성된 장모님의 무공해 자연밥상입니다. 최고다, 최고. 손소방 일 좀 시키고. 고생 많이 해서.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그대로 아내에게 애정 표현하는 재명 씨. 그러니까요,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봄이 오는 마당에서 정말 꿀맛 같은 식사입니다. 네. 아, 바지락탕 먹고 싶다. 맛있다. 이제 할 일도 많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는 많이 먹고.
하루하루 시트콤처럼 재미와 웃음이 끊이질 않는 삽시도 동네사위 재명씨. 그 따뜻한 마음과 유쾌한 웃음 앞으로도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